마지막을 장식할 주인공. 바로 영화 범죄도시의 신스틸러 진성규 씨. 어머! 한방과의 인터뷰가 처음이었다는데요. 자, 하이큐. 영화 속 모습과 싱크로율 0%. 뭐이라니? 착함이 뚝뚝 떨어지는 미소와 수줍은 소년미까지 한번 보면 빠져나올 수가 없더라고요. 하지만 진짜 매력을 발산한 순간은 따로 있었습니다. 수정수가 영상을 생애 다시 봤죠. 첫 수상, 명장면을 탄생시킨 진성규 씨. 맞아요. 당시 그 모습을 이날 처음 봤다는데요. 보자마자 눈물이 차오르더니 아내 얘기에 참았던 눈물을 쏟더라고요. 왜 울리세요 다시. 결국 진성규 씨를 위해 잠시 인터뷰를 멈춰야 했습니다. 그래서 안 본다고 했잖아요. 죄송해요. 카메라가 꺼져도 빛나는 스타들의 진솔한 모습이 팬들이 그들을 사랑하는 진짜 이유 아닐까요? 함께 울고 웃으며 한밤을 빛내준 스타들. 앞으로 더 오랜 순간 더 많은 스타들과 함께하겠습니다. 아니 근데 저기 진성규 씨는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그죠? 맞아요. 네. 네, 저보다 눈물이 더 많으시고 사실 그때 인터뷰를 진짜 길게 해서 전 또 되게 들은 인생 명언 같은 것도 되게 많았고 한 분 한 분 만날 때마다 너무 소중한 시간을 쌓아가는 것 같아요. 네네네. 아저 씨 어땠어요? 그 김상중 씨랑 계속 이렇게 리허설 했었는데 그때 거의 꽤 오랜 시간 또 한 30분 정도 리허설을 해주셨는데 아재 개그도 많이 알려주시고 그래서 제가 문제를 하나 준비했는데 해도 돼요? 네. 세상에서 가장 똑똑하고 멋있는 아이들이 가는 중학교는? 김상중 씨가 내셨으니까 김상중 아니에요 혹시? 아니죠? 맞네. 진짜? 이거를 맞추려고 맞춘 게 아니죠? 이런 문제를 냈어? 아니 김상중 씨가 이런 문제를 냈어? 야 못 쓰겠네.